감독 경기 끝판왕 울고 웃고 화내고 감동하고 예리가 예리했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집사의 명품 연기를 선보인 예리 씨가 아주 매력 넘치는 드레스로 시청자분들과 기자님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워낙 더 출중하신 외모와 걱정이 많으십니다. 자연스럽게 왼쪽 오른쪽 세타까지 거침없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리 씨 정도 나오셨으니까 예, 깨물아트라든지 예, 꽃밭이 갈까요? 예. 네, 좋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 이예리 다니면 날마다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이예리 배우 고마워요. 네, 좋습니다. 네. 아, 본인이 드렸을 때 제가 자, 오른쪽 내 왼쪽. 아, 드레스가 예. 자, 마이크를 좀 전해드립니다. 네. 20대에 아주 특별했던 드라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일당백 집사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능과 드라마를 거침없이 했는데요. 22년에 이예리 씨는 어떤 한 해로 기억되고 있는지요? 올해 제가 일당백 집사의 백동주를 연기하면서 연기적으로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작품이었습니다. 많이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연기 대상에서 또 많은 배우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끝났지만 그 드라마에 함께 또 우리 동료 배우들과 예리 씨 사랑해주시는 팬들에게 한 말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드라마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6개월 동안 고생한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배우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감사드리는 분들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현장에 오신 우리 기자님들. 네, 오늘 연말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축제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사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이예리 씨가 이예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배우 이예리 씨를 만나뵙습니다.